안녕하세요. 나고6분 저자 임희승입니다. 이번 강의는 왼손 샵핑거링 연습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왼손 핑거링을 반복적인 연습을 통하여 안정되고 자연스러운 표현을 하기 위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포인트는 모든 악보에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이 동시에 열리거나 동시에 닫히는 온지에 대해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의 악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첫째 마디는 솔샵 라, 솔샵 라, 솔샵 라에 대한 반복입니다. 왼손 새끼손가락과 네 번째 약지손가락을 동시에 열었다가 닫아주는 훈련입니다. 두 번째 마디는 라샵 시에 대한 반복입니다. 오른손 검지손가락과 왼손 가운데 중지손가락을 동시에 닫고 열고 하는 운지입니다. 세 번째 마디를 보시면 시, 도샵, 시, 도샵에 대한 운지입니다. 크게 어려운 운지는 아닙니다. 둘째 줄 보시면 도, 레샵, 도, 레샵 반복적인 연습입니다. 도에서 레샵으로 갈 때 동시에 손가락이 닫히고 다시 도로 왔을 때에는 동시에 열리고 이 부분에 대한 신경을 써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디는 역시 동시에 열리고 동시에 닫히는 것에 대한 신경을 쓰시면서 시, 레샵, 시, 레샵 반복 연습입니다. 뒤에 마지막 마디를 보시면 파, 솔샵, 파솔샵 반복 연습입니다. 파에서 솔샵으로 가는 운지, 이때 솔샵을 미리 잡고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을 메트로놈 템포 72로 놓고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단위로 반복 기호가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연습하겠습니다. 2번의 악보를 보겠습니다. 2번의 악보는 세디 따옴표가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솔샵 라시, 솔샵 라시가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1번의 첫 번째 마디 솔샵 라를 충분히 연습하셨다면 2번의 첫 번째 마디 쉽게 연습하실 수 있겠습니다. 솔샵 라시에서 다시 솔샵으로 가는 부분만 좀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마디를 보시면 솔샵, 시, 레샵이 나오게 됩니다. 시, 레샵은 1번 악보에서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마디에 나오는 시, 레샵을 반복 연습을 충분히 하셨다면 2번 악보에 와서는 쉽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솔샵, 시, 레샵, 솔샵, 시, 레샵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디를 보시면 시도 시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도는 시와 시 사이에 있는 도는 TCK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슨 41 비하인드 포지션 참고하시면 TCK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마디 보시면 라샵 시 라샵에 대한 반복입니다. 같은 음이 나오면 뒤에 음을 통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샵 시 라샵 다음에 나오는 라샵에 통행하시고 시 라샵 또다시 라샵 통행하시면서 시 라샵 라샵 시 라샵 라샵 시 라샵 라샵 시 라샵 이렇게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줄 악보를 보시면 솔샵, 라, 솔샵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음 마디 미시, 솔샵 동시에 닫거나 오픈하시는 거 신경 쓰시면 되겠고요. 도라솔, 도라솔 반복 나오고 마지막 마디 시레시, 시미시, 도에 대한 악보입니다. 메트로놈 템포는 60으로 천천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악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샵 라, 솔샵 시, 솔샵 도. 솔샵을 기준으로 라시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디 도, 솔샵 반복적으로 연습하시게 되고 세 번째 마디 보시면 라샵 시, 라샵 도, 시, 솔샵 라샵 시, 라샵 도, 라샵 솔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마디 보시면 시, 도샵, 시, 라샵, 시, 솔샵 동시에 열리거나 닫히거나 하는 운지를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아랫줄 보시면 시, 솔샵, 시, 솔샵 반복됩니다. 두 번째 마디 보시면 도샵, 시, 도샵, 라, 도샵, 솔샵 세 번째 마디 도라샵, 도라샵, 도라샵 마지막 마디 솔라샵, 솔, 시, 도 이런 악보가 되겠습니다. 네 마디 이어서 소리 내시고 세 박자 쉬시고 또 네 마디 이어서 소리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트로놈은 72 템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의 악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샵 라시도, 솔샵 라시도, 라샵 시도시, 라샵 시도시, 시도샵 시라샵, 시도샵 시라샵 마지막 첫째 줄 마지막 마디 도샵 시라 솔샵, 도샵 시라 솔샵 두 번째 줄로 가시면 시라 솔샵 라 또다시 시라 솔샵 라 라 솔샵 라시 라 솔샵 라시 솔샵 라 솔샵 시 라 도샵 시 도샵 마지막 마디 라샵 시 라샵 도 시 도 도에 대한 악보입니다. 이 악보 역시 네 마디 이어서 불고 네 박자 쉬고 또 네 마디 이어서 소리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마디 단위로 끊어서 익숙하게 먼저 연습하시고 60 템포부터 시작해서 72 템포 또는 그 이상까지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5번의 악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의 첫 마디를 보시면 솔샵 시 라도 시도 시라
두 번째 마디 솔샵 도라도 시도시라. 세 번째 마디 솔라 라샵시 시도 도샵시. 네 번째 마디 라샵시 시도 도샵시 시라. 두 번째 줄 첫째 마디 솔샵 라 시 도샵 도 제자리 시라 솔 제자리. 두 번째 마디 라샵 시 도시 라 제자리 솔 라 시. 세 번째 마디 시도 도샵 시 라 솔 솔샵 라. 마지막 마디 라 솔샵 솔 제자리 라 시도 도에 해당하는 악보가 되겠습니다. 네 마디 이어서 소리 내고 네 박자 쉬고 다시 네 마디 이어서 소리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트로놈 템포는 72로 연습하겠습니다. 6번 악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디 솔샵 라 솔샵 라 솔샵 시 솔샵 시. 두 번째 마디 솔샵 도 솔샵 도 도 솔샵 도 솔샵. 세 번째 마디 시 솔샵 시 솔샵 라 솔샵 라 솔샵. 마지막 마디 솔샵 라 솔샵 시 솔샵 도 도에 해당하는 악보가 되겠습니다. 메트로놈 템포 72 템포로 이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왼손 샵 핑거링을 반복 연습을 통하여 집중 훈련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천천히 반복하셔서 완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